차폭감 제가 이제 설명한 거에 보면 차폭감이라는 건 감이 아니라 그냥 내 눈으로 보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보는 방법 중에 능선으로 차폭감 보세요. 능선 차폭감 보는 법이라는 영상들 되게 많으니까 나중에 그것도 한번 찾아서 다 보세요. 능선이 뭔지는 알아요? 본네트 능선 이렇게 보면 우리 본네트 살짝 보이고 그 보이는 선 중에 가장 최장지점에 있는 끝선, 끝선. 네. 자,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본네트 딱 봤을 때 저 번호판 밑에 까만 거 앞에 딱 우리 본네트 능선이랑 걸치는 느낌인데, 그죠? 네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. 계산, 상상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세요. 본네트 능선에서부터 저 까만색 번호판 밑에 까만 줄이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? 가운데 공간이 어느 정도로 보여요? 손으로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자. 이 정도? 뭐 앞으로 더 튀어나와 있고 이런 거 계산 없이 그냥 내 눈에 이 정도로 보여요? 저는 그거보단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. 한 이 정도로 보여요, 저는. 저는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. 보이기를. 어느 정도로 보여요? 그냥 편하게 대답해. 보인단 말이에요. 1차와 2차. 그러면, 아니, 아니. 내 눈에 보이는 능선과 번호판 저 까만색 선과 사이 공간이 얼만큼으로 보이냐? 본네트랑 까만색 사이. 그래, 질문 다시 바꿔서. 네. 제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어느 정도로 보여요, 거리가? 왼손과 오른손 사이의 거리 어느 정도로 보여요? 손으로 얼만큼이요? 한번 해봐요. 자, 그거처럼 본네트 능선과 저 까만 번호판 사이 공간이 어느 정도로 보여요? 이 질문이에요. 능선과 까만 선 사이의 공간이 어느 정도로 보여요? 네. 그 정도? 핸들 길이 정도 되나? 한 요 정도? 이렇게 보이죠? 근데 잘 생각해봐요. 내가 보는 곳은 능선이고 내 차는 앞으로 더 튀어나와 있을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그 더 튀어나와 있을 거라는 상상까지 다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있는데도 닿을 것 같아. 이미 닿은 것 같아. 혹은 더 가면 닿을 것 같아. 좁은 것 같아 라고 상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차폭감은 감이 아니라 그냥 내 눈으로 보는 법이에요. 보는 법을 하셔야 돼요. 차폭감 볼 줄 알면 돼요. 근데 그 보는 방법은 능선에서부터 그냥 거리만 보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. 또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능선에서부터 아까 까만 선까지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? 어느 정도로 보인다 그랬죠? 그쵸? 한번 내려볼게요. 어떻게 되나? 되게 특이한 거를 보게 될 거예요. 자, 제 질문은 다시 여기 밖에서 질문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. 우리가 능선 보고 있는데 한 요쯤인 것 같아요. 대충 여기 뭐 여기 어디쯤이겠지? 한 요쯤인 것 같아요? 여기 여기에 봐봐요. 한 요쯤 어디쯤인 것 같아요? 산에서 보는 능선이? 한 요쯤인 것 같아요? 제 질문은 여기서부터 여기 까만 선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로 보였어요? 이만큼이나 돼요. 그런데 아까 차는 얼만큼이라고 대답했어요? 핸들 하나 정도 이만큼이나 했죠. 다시 손 이렇게 해봐요. 여기다 갖다 대봐요.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? 이게 시각의 왜곡 때문에 실제 거리는 이만큼이지만 차 안에서는 그보다 좁게 보이고 그 좁게 보이는 정도가 실제로 내 차의 범퍼 끝에서의 거리라고 내가 보면 된다 라는 뜻인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제 다르게 설명을 하면 실제로 나는 이게 난다 안 난다를 체크하고 싶은 거잖아요. 이거 난다 안 난다 체크는 이게 여기에 닿아버리면 능선이 닿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. 그래서 감으로 잡지 말고 그냥 능선 끝 보고 능선에 아무리 안 닿으면 그거 이것도 안 닿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. 그래서 능선에서 한때만 여유두고 다니라. 아무것도 안 닿고 다시 달아있다. 이 설명이거든요. 이해돼요? 그럼 차폭감 어떻게 보는 건지 알겠어요? 단순하게 능선만 보면 된다. 능선에 단다 안 단다만 판단하면 된다. 자, 그러면 우리 아까 주차 연습할 때 우측으로 붙은 뒤에 했더니 여기 나올까봐 끝났잖아. 옆구리, 그죠? 옆구리도 똑같아요. 차 안에 타서 보면 이 라운딩선 이렇게 보이거든요. 이거 튀어나온 거 라인을 보이거든요.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가 보이면 여기 이만큼이나 더 튀어나와있죠. 여기도 안 보이는 데가 이만큼이나 더 튀어나와 있는데 희한하게 여기 튀어나온 여기에 부딪히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보여요. 이해돼요? 차 안에 한번 타봐요. 내가 여기 범퍼에 부딪혀볼게. 자, 고개로 이렇게 끄떡끄떡 대답해줘야 돼요. 네? 고개 끄떡끄떡 해서 대답해주세요. 네네. 소리 안 들리니까 고개로 끄떡끄떡 네. 대답해줘요. 등산 여기 보이잖아요, 여기. 네네. 그죠? 여기? 네. 그리고 나는 여기 범퍼에 부딪힐 거야, 부딪혔어. 어떻게 보여요? 나 어떻게 보여? 여기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. 네네. 에? 네. 그죠? 네. 그러면 실제로 범퍼에서 제가 두 뼘 정도 떨어져 볼게요, 실제로. 자, 실제로 범퍼에 두 뼘 정도 떨어졌어요. 어떻게 보여요? 얼만큼 떨어져 보여요? 손은 표시해봐. 나랑 능선이랑. 실제로 그만큼 떨어져 있어요. 근데 능선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. 이해됐어요? 무슨 뜻인지? 이해했어? 네. 이게 시각적인 왜곡 때문에 내 차 능선에서부터 내가 보고 있는 장애물까지 실제 거리는 더 먼데
왜곡이 일어나서 좁게 보여. 근데 그 좁게 보이는 정도가 진짜 내 차에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거리라고 판단하면 될 정도로 정확하게 왜곡이 일어난다. 이해됐어요? 자,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벨트 해봐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빠져나갈 때 옆구리 닿을 것 같잖아. 브레이크 발 잠깐 내려놓을게요. 뒤로 더 당겨줄게. 쭉. 자, 이렇게 우측으로 나갈 때 저거 닿으면 어떡하지? 하는데 옆에 능선 보니까 저 거랑 안 닿아. 공간이 있어. 대충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안 닿고 공간이 있어. 그죠? 안 닿는다는 거예요.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? 옆에 능선에서부터 저 라인. 그거 이상으로 있어요. 실제로 내려서 보면 그거 이상으로 있고 그 정도 있어 보인다는 건 있는 거예요, 실제로. 이해됐죠? 네. 자, 저 브레이크 잠깐 발 아예 내려놓으세요. 잠깐만 제가 먼저 조금만 할게요. 자, 여기도 이렇게 벽 훑을 거예요, 일부러. 브레이크 발 잠깐 내려놓으세요. 자, 이거 부딪히면 어떡하지? 하는데 능선에서부터 빨간색까지 어때요? 한 뼘 정도 아직 있죠? 안 부딪힌다. 바짝 당겨서 지나가 볼게요. 안 부딪히고 이렇게 지나가지. 코너 돌 때. 요번에 요 파란 트럭 앞범버에 스치면서 지나가 볼게요. 닿진 않을 거예요. 부딪히면 어떡하지? 근데 능선에서부터 여유 있죠? 한 사람 팔뚝 하나 정도 있죠? 안 부딪히고 이건 지나가지. 이해됐어요? 그러니까, 능선 기준으로 능선에서 한 뼘만 여유 두면, 한 뼘 미만으로만 안 들어오면 된다, 여유가. 한 뼘 미만으로 들어와도 사실 부딪히지는 않아요. 닿지 않으면. 시각적으로. 닿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. 괜찮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왜 한 뼘이라는 기준을 뒀냐면 능선에서 한 뼘 미만으로 붙을 정도로 좁은데 지나갈 일도 없고 그런 팀에서 빼낼 일도 없고 그런 골목을 들어갈 일도 없고 능선 테두리에 한 뼘 여유만 두고 다니면 그 이상 좁은데 갈 일이 없어요. 그게 최장이에요. 최선이에요. 그래서 아직 능선에서부터 저까지 한 뼘 있어. 그럼 안 부딪히니까 지나가도 된다. 한 뼘 이상 있어. 당연히 안 부딪히니까 지나가도 된다. 잠깐만. 알겠죠? 여유 있죠? 더 땡겨볼까, 그러면은? 한 뼘? 한 요 정도? 요 정도 남기게끔 한번 붙어볼게, 드라이브 놓고. 천천히 붙어봐요, 천천히. 지금 어때요? 굴림 될 것 같아요. 능선에서부터 저 펜스 철사까지 한 요 정도로 보이죠, 지금? 네. 내려서 한번 봐보자. 근데 선생님 보시는 거랑 저 보시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되게 정확하게 잘 보고 있어요. 다른 분들이랑 이거를 똑같이 하면 네. 저 보는 것보다 좀 많이 좁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넓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거 보는 거 되게 정확하게 본다고 네. 생각하거든요. 근데 거의 똑같이 같이 잘 봐요. 되게 네. 잘못 보지 않아. 되게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. 내려서 봐봐요. 건축 기준에서 이만큼 이해됐죠? 자, 이제 이거 빼자.